EBS FM 세계음악기행 이상순과 생방송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And now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어제 김동률 씨에 이어서 특별한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저의 세계음악기행 DJ 입성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청계산 등반을 하루시고 EBS가 있는 우면산까지 달려오신 분입니다. 전직 요정이죠. 섹시 미녀 가수 이효리 씨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효리 씨. DJ 되신 거 축하드려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세명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EBS 출연은 13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데뷔하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네. EBS 그 청소년 드라마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네. 그때 불량학생으로 제가. 그래서 여기를 되게 자주 왔었어요, 이 방송국을. 아. 오늘 오는 길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소년 드라마 감성 세대란데. 네, 맞아요. 97년도에. 그러니까 예. 데뷔하기 전인 거죠. 98년도에 데뷔했으니까. 그때 그냥 잠깐 뭐 지나가다 감독님 눈에 띄어가지고 되게 좋은 역할인 줄 알고 했는데. 불량학생이었어요. 네. 그것도 네. 2인자였어요. 1인자도 아니고. 어쨌든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지금 EBS가 저도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밖에 나와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첫 방송할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네. 김동률 씨가 나올 때도 그랬고 지금 밖에는 많은 묻 남성들이 오후 3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세요. 아니 오는데 너무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방송국 오는 기분이 아니라 무슨 행사 같은 거 오는 기분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참 저 밖에 열기가 아주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효리 씨랑 친하다고 하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친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친해졌는지 네. 어떻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1년 전 작년 여름인가 처음 본 게 그렇죠. 여름이었죠. 네. 재영이 오빠랑 이렇게 같이 정재영 씨랑 밥 먹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고 그때는 뭐 그렇게 친해지진 않았고 밥 그렇죠. 먹고 네. 근데 이제 상순 오빠가 강아지란 말을 키우고 싶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유기견을 소개시켜줘서 제가 아는 유기견을 지금 구하나라고 아, 맞아요. 진돗개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를 오빠한테 소개시켜주면서 뭐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나한테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네.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주려고 하면서 네. 친해졌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당시에는 그, 문자로 친했었죠 우리들이 네. 네. 그 당시에 문자만 통화하기는 어색하니까 문자로 그렇죠. 주고받는 사이 네 그랬고 이번에 근데 그 유기견 돕기 프로젝트 네. 싱글 노래를 같이 하나 또 작업을 그렇죠. 했어요. 아직 발표되진 않았는데 다음 주쯤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조윤석 씨와 함께. 네. 루시드폴 오빠가 씨와. 남아주세요라는 곡을 네. 해줬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상순 오빠가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맞아요. 네, 발표가 되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작업하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또 작업 팔이 바로 그 녹음하기 전에 팔을 다쳐가지고 그러게요. 또 이효리 씨가 많이 도움도 주시고 네 제가 가서 청소도 해주고 곡을 받으려고 제가 상순 오빠의 곡을 받기 위해서 네. 우렁각시처럼 가서 밥도 정말 하고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게, 그 사건이 가서 청소하고 밥하고 그러고서 곡을 한 곡 제가 얻어왔습니다. 그 정재영 씨 집에도 가가지고 그렇게 밥을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게 오빠들이 밥을 시키는지 몰라요, 저한테. 집에서도 잘 안 해 먹는데, 네. 그렇게. 근데 다들 이제 오빠들 혼자 살고, 여자친구들도 없고 하니까. 참, 정재영 씨 대단해요. 네. 어떻게 이효리한테 밥을 해달라고 그래요? 밥도 시키고, 이기적인. 네. 네.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루시드 폴 군과 작업을 했었고, 저하고도 이번에 작업을 했는데, 그게 어떤 프로젝트로 작업을 한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노래를 기부하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기부하고, 작곡가는 곡을 기부하고. 재능 기부. 예, 재능을 기부해서 그 노래를 다운받은 때마다 그 돈이 이제 유기견들 보호소로, 네. 보호소로 이제 기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면은 그만큼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 옆에 네. 자고 있는데. 예, 이순심 양과 같이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유기동물에 관심을 네. 갖게 되었어요? 그냥 강아지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물을 좋아했고, 뭐 길에서 이렇게 한두 마리씩 주워오다 보니까 애들을 길에서 막 이렇게 버려진 애들이나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을 좀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그렇죠. 한 마리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조그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좀 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요즘에는 좀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 이제 8마리 있죠. 와, 그리고 지금 순심이 한 마리 구하나는 잘 지내죠? 구하나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 좀 아직 어리잖아요. 그쵸? 6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활발해요. 사람들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오히려 저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해주시나 봐요. 나름 잘해준다고 했는데 좀 지겨운가 봐요 제가. 질렸나 보다. 네. 뭐 저는 막 이렇게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어디서 보고 사료만을 먹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사료 근데 잘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료만 먹이고 다른 음식은 안 주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은 맛있는 걸 주니까 와서 뭐 고기도 주고 육포 주고 이러니까 오히려 저보다는 친구들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에 저희 너무 저기 동물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네. 저랑 이번에 같이 작업한 곡이 제목 뭐 날 기억해라. 네. 네. 정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그냥 날 기억해. 네. 네. 되게 좋은데. 네, 이 곡이고요. 이 곡을 오늘 틀고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 공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쵸. 사정상 그래서 그 전에 작업을 하셨던 네. 루시드 폴 군과 한 남아주세요라는 곡을 이번에 한번 예전에 한번 틀었었대요 이 네. 세계음악 기획에서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들어보고 네.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떠나간 뒤에도 이대로 그대 향기는 꼭 남겨주세요. 멀리서 이렇게 당신이 찾아온 날엔 어젯밤 꿈을 꾸며 알고 있었죠. 당신이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진 몰라도 이대로 그대 향기는 꼭 남겨주세요. 루시드 폴과 이효리 씨 함께한 남아주세요 들으셨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보이는 친구가 이순심 양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디 트위터 EBS 월드뮤직으로 효리 씨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선물 20명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질문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권옥 씨가 남아주세요. 기타는 폴림이 치신 건가요? 네. 오빠가 효리 직접 쳐주셨어요. 효리 씨 이야기 들으니까 유기견에 관심이 가네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몰 포지티브 트위터로 전직 요정이라고 해서 자영님도 같이 나오시나 했어요. 정지영 씨도 요즘 요정이죠. 그렇죠. 가래 요정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가래 요정이 얼마 전에 그 약스터 요정으로 불리고 있었죠. 네. 그리고 정재영 씨인 듯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와서 밥 좀 해. 축복이가 순심이 만나보고 싶대. 구하나는 꼼짝 말래. 서열이 있잖아요. 네. 축복이 재영이 오빠네 걔 축복이가 제일 서열이 높고 맞아요. 그다음 구하나 그다음 순심이 보현이 폴 오빠 강아지 보현이는 그 사이에 구하나 위인가? 아니 걔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보현이가 서열에 관심 없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고 구하나 자꾸 너무 우리 강아지 얘기만 하는구나. 아무튼 정지영 씨 문자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나영 씨가 청소년 같아 보여요. 효리 언니. 불량 청소년. 그렇죠. 그렇죠. 네. EBS 오니까 바로 불량 청소년으로 변하신 3027님이 보라의 흐린 화질로 봐도 효리님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흐린 화질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효리 씨 요즘에 작업할 때 만났을 때는 전혀 화장을 안 하고 오신다가 화장하니까 조금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화장 안 했을 때는 그냥 효리야 이러고 있었는데 아까 EBS에서 딱 보니까 오 이효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윤유정 씨도 핑클 1집 때 모습 같아요. 아유. 블루레인 부를 때처럼 청순해 보여요. 스무 살 때. 네. 스무 살 때. 김양란 씨는 순심이랑 고양이들 사이는 다정한가요? 여러 말이다 보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냥 고양이랑 서로 순해가지고 서로 그냥 소 닭 보듯이 이렇게 전혀 터치 안 하고 오히려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서로 뭐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서로 그냥 아예. 다행이다. 네. 어떤 집에서는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않을까요? 개랑 고양이랑 사이 안 좋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네. 너무 자정한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아예 서로 모른 척하고 사는 것도 조용하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저 순심 양에게 다행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아지나 유기견 얘기는 그렇다 치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놀면서. 뭐 활동이나 뭐 방송이나 네. 이런 걸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네, 제가 거죠? 한 13년 동안 네.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일을 앨범을 내든지 네. MC를 맡든지 계속 그랬었는데 요즘 한 1년 정도 계속 쉬었어요.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쉬고 싶어서. 네. 그러면 뭐 여기저기 출연해 달라고. 뭐 제의는 뭐. 많이 있었는데 네. 아직 뭐 그럴 때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좀 더 쉬다가 이제 좋은 앨범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어가지고 조금 출연 같은 거는 좀 자제하고 있는데 뭐 보호소 봉사라든지 뭐 이런
뭐 유기견 캠페인 송이라든지 이런 네. 거 그냥 간간히 하면서 예. 제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떤가요? 이효리 씨가 볼 때 저요? 예,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어떤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거랑은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이효리 씨를 그 TV에서 계속 보고 그 전에 뭐 무슨 패밀리가 떴다나 이런 프로에서 보고 되게 터프하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누를 것 같은 그런 포스를 가진 그 여자 가수라고 네. 여자 가수이자 MC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1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잠깐 봤으니까 몰랐는데 요즘에 좀 이렇게 같이 만나다 보니까 의외로 되게 순하고 그 되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사람들 배려를 잘하고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되게 의외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네.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프로를 보면은 프로에서 캐릭터가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제가 쉬면서 네. 이렇게 고기도 좀 줄이고 네. 술도 좀 줄이고 네. 명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 되게 좋은 때에 저를 만나신 거예요. 다행이네요.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만나셔가지고 저한테 좋은 느낌이 있으시죠. 그게 그래서 정말로 그 육식을 안 하게 되면은 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몸에 변화가 생기나요? 그거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그 어떤 책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몸에 막 열을 부추기는 음식이 있고 좀 이렇게 다운시키는 음식이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꼭 고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먹으면 확 화나거나 막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들도 좀 이렇게 감정이 잦아들고 그런 효능은 정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조금 그게 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렇게 육식을 즉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한 7, 8개월 7, 8개월? 네. 아직도 가끔 이렇게 부쑥부쑥 나와요. 잘 놀다가 나한테 꺼져 이러잖아요. 잘 놀다가 가끔씩 제 안에 있는 그 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그리고 741님께서 저도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등산하고 있는데 다리에 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리에 처음에는 알이 생기는데 네. 계속 다니면은 이제 빠지면서 되게 라인이 예뻐지고 알 좀 있는 것도 예쁘지 않나요? 좀 섹시하지 않아요? 좋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전에 지리산에 또 네, 지리산 종주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해돋이 보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좀 순해진 것 같아요. 아,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제 본 모습은 네. 좀 그랬는데 여러 가지 캐릭터와 여러 가지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쓸데없는 표정 많이 짓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자신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이렇게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진짜 이런 기분이 들어서 이런 표정을 짓는 건가 맞아. 그런 직업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산에도 다니고 네, 좀 명상도 하고 육식도 끊고 좀 고기도 줄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쉬시다가 또 새 앨범을 작업할까요? 쉬다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딱 느끼고 잘할 수 있는 거를 딱 알게 되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면은 정말 좋은 앨범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자신을 정확히 알고 나서 도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제가 뭐 당연하죠. 제가 뭐 힘이 있어요. 자, 그리고 효리 씨 오시니까 다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9299님께서는 효리 언니 하루에 몇 끼 드세요? 몸매 관리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몸매 관리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얼마 그렇죠? 안 돼서 그래도 많이 먹잖아요.